소장사 파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알맞은 말을 써라 했는데 몇 가지 주문을 했는데요. 먼저 이거는 먼저 물어볼게. Keep a pet의 뜻은 애완동물을 기르다 라는 뜻이죠. 뭐 pet, 뭐 keep을 써서 쓰는 몇 가지 수고들 살펴보면 일기 쓰다라는 표현도 있죠. 일기 쓰다가 뭐예요? 그렇죠. Keep a diary 이렇게 하면 일기를 쓰다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하죠. keep이 들어가 있는 몇 가지 수고들도 유용하니까 다 알아주시고요. 그럼 이 문장의 뜻은 to keep a pet. 뭐 우리가 끊을게 하면 뭐 땅콩 찾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To keep a pet is not hard. 그래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힘들지가 않다인데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 부분을 보고 이제 주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영어에서는 주어가 길어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런 형태 말고 어떻게 한다? It is not hard to keep a pet. 이렇게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to keep a pet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요 대답 듣고 싶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죠? 그래서 what is not hard? 무엇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얘를 보고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하면 얘는 뭐처럼 쓰인 거냐 얘기하면 명사처럼 쓰인 건데 하는 역할은 뭐다? 주어다. 근데 누가 이런 시비를 걸 수가 있겠죠. 뭐라고 시비를 걸 수 있냐. 야, 영어에서 주어는 여기 is not hard, 여기 동사 is not hard가 있는데 주어는 어디 앞 어디에 있는 게 정상이다. 주어는 동사 앞에 있는 게 정상인데 얘는 왜 여기에 있니? 너무 길어서. 그래서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뭐라 그런다? 가짜 주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고 가면요. 시험 문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주어 신주어가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이라고 쳐볼까? 없네. 안 만들어놨네. 그럼 딴 사람 거 쓰면 되지 뭐. 아이티를 열심히 찾고 있네. 어이씨, 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치면 나오겠지 뭐. 이거 나올 것 같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문제는 it에다가 쭉 밑줄 몇 개, it이 들어가 있는 문장 다섯 개를 쭉 보여주면서 이 중에 다른 녀석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이런 시험 문제 이번에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이상한 문장 써놨네요. 이런 게 어딨어. 이 사람이 지금 뭘 좀 달아놔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죠. It's raining 해야 되지. It 비 온다가 되는 거죠. It's raining, it's spring, it's dark. 이런 애들을 보고 비인칭 주어라고 한다. 모르게 뭐 문법 책에 나온 뭐 이 사람 뭐 이상하게 많이 써놨네. 됐습니까? 자, 어쨌든 이시 날짜나 시간이나 뭐 명암이라는 게 여기에 있는 이런 표현. 이게 밝을 명자에 어두울 암자 써서 명자 쓸 줄 아는데 암자 쓸 줄 몰라 쌤. 알지 니들은? 어두울 암자 쓸 줄 알아야지, 그치? 중국어 일본어 하니까 이 정도 쓸 줄 있어야지. 아닌가 말고요. 맞습니까? 밝고 어두운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명암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it은 아무 뜻이 없다 라고 얘기했고 뭐 이외에도 뭐 it's 9 o'clock 이라든지 그 외에도 거리를 나타내는 뭐 멀다 라는 표현 뭐 어떻게 하십니까? it's far 뭐 멀지 않다, it's not far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비인칭 주어에 속하는 녀석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다뤘던 가주어 it에 대한 얘기죠. 주어가 길 때 주어 자리에 짧고 주어 할 수 있는 아무 뜯어본 녀석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원래의 주어를 동사 뒷부분으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문장 제일 앞부분에 it을 붙이 it 그러니까 문장 제일 앞부분에 it을 붙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 그만큼 빨리 뭐를 등장시킬 수 있다, 문장 속에 동사를 빨리 나타낼 수 있고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동사니까 동사를 빨리 영어에서는
이런 것을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하고, 가주어 진주어 자리에는 우리 겉 만드는 대시 진주어 자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투 부정사의 명사용법, 동명사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투 두의 덩어리도 진주어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뭐도 두잉도 진주어가 될수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두잉 같은 경우에는 뭐 빈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이런 애들이 진주어 자리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that boy is smart is true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that은 저우란 뜻이 아니고요. 이거 이 사람이 좀뭐 틀린 게 되게 많아. 이거 써줘야 돼요. That the boy is smart is true 이렇게 써야 되네요. 누가 만든 건지 몰라도 좀 허접하네요. That the boy is smart is true 해서 That boy is smart is true 하면 이 대시 얘를 꾸며주는 지시 형용사지 겉 만드는 대시 아닙니다. 여기 써줘야 돼요. 어쨌든 그 남자아이가 똑똑하다죠. 이거 요거 뭐 that도 없고 그냥 요 the boy is smart 이렇게만 하면 이건 완전 독립만세 부를 수 있는 그 남자아이는 똑똑해요 라는 완벽한 문장입니다. 근데 그 앞에다가 이렇게 that을 붙여서 그 남자아이가 똑똑하다라 는 것은 is true 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that the boy is smart가 너무 기니까 it is true라고 던져 놓는 거죠. 사실이다 이래놓고 that the boy is smart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래다 듣고 싶으면 똑같이 이 자리에다가 what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what is true 무엇이 진실이니? 그러니까 어떤 덩어리 또는 어떤 단어가 what으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는 그 녀석이 뭐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그 녀석이 동사의 앞에 가서 누가 누구가 어떻다 이런 땅콩이라고 불렀던 초등학교 때그 역할을 할수 있다면 주어인데 주어가 너무 길면 동사가 늦게 나타나서 부담스러워 그래서 가짜 주어를 이렇게 갖다 놓는 걸 보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한다. 그 다음은 뭐 선생님도 많이 예를 들었던 그런 문장이죠. To exercise is good for health 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 운동하던데 붙어서 운동하는 것이 되었고요. 운동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길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투부정사구는 짧은 가주어로 갖다 놓고, it is good for health. 건강에 좋습니다. 이래다 듣고 싶으면, what is good for health라고 묻겠죠. what is good for health라고 묻겠죠. 가주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또 다른 예문, 이번엔 동명사구가 주어가 됐는데, 뒤로 빠지는 부분입니다. speaking loudly in the library. 하면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말하는 것이죠.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말하는 거 엄청 기네요, 이거는. 어쨌든 도서관에서 speaking loudly in the library는 rude한 짓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너무 기니까 이 자리에다 it 갖다 놓고 it is rude. 이렇고 speaking loudly in the library. 마찬가지, what is rude라고 했겠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조금 잘못된 게 그냥 대명사가 아니고요. 여기다 꼭 뭐라고 해야 되냐? 인칭 대명사라고 해도 얘기해 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이시죠. 그래서 그것, 뭔가 셀수 있거나 셀수 있으면 한 개, 셀수 없는 것, 뭐 이런 것 와서 그것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경우에는 인칭 대명사 이시라고 합니다. It's my car. 이런 얘기를 들었네요. 하필이면 좀 허접한 얘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긁어 올라 그랬더니요 마음에 안 드네. 어씨, 뭐 되게 복잡하게 해놨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선생님이 왜 R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요. 여기 R가 아닌 이유는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일본 단어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일본 단어가 만약에 일본어 단어는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였으면 이런 거안 써야 되겠죠. Japanese words are difficult.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거는 일본 단어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본 단어를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일본어 단어들을 쓰는 것이 어렵니? 할 만해? 몇 점? 제가 잘 쳤어요? 일본어 괜찮게 맞았어? 오케이. 맞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일본어 단어 쓰는 어떤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행동이니까 얘는 안 만들어봤자 is이고 it 뒤에는 is가 오는 것이 당연하죠. It is difficult 했고요. 가지고 it is difficult 어렵습니다 해놓고 to write Japanese words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만약에 그냥 디자이너의 신발 디자이너 신발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이때 디자이너 슈즈는 엄마 길어봤자 데이니까 they are expensive 이렇게 써야 되겠고. 근데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디자이너의 신발이 물론 비싸다는 얘기나 디자이너 신발을 구입하는 것이 비싸다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결국 여기서는 디자이너 신발 해석상 디자이너의 신발들이 비싸다가 아니고 디자이너의 신발을 구입하는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행동. 그렇기 때문에 행동은 하나 둘셀 수가 없는 명사기 때문에 엄마 길어봤자 이수고, 그렇다면 It is expensive라고 해야 되겠죠. It is expensive to buy designers. 디자이너즈 해야 됩니다. 디자이너즈. 좀 오류가 있네요. 디자이너 슈즈.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신발. 뭐 수제화라고 하면 되겠네요. 수제화. 손으로 만든 수제화를 구입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채소가 너의 건강에 좋다였으면 vegetables are good for your health였겠지만, 여기서는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는 어떤 행위니, 행위죠, 행위. 어떤 동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is로 바꿀 수 있고, 이 뒤에 is가 오는 게 자연스럽고,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eat more vegetables.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미 다룬 적이 있었던 내용이죠. 자, 계속해서 A에서는 전부 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요. 투부정사가 전부 다 명사적 용법이고, 그 다음에 명사적 용법으로서 주어의 역할하고 동사 앞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길어가지고 뒤로 간 거를 A에서 몽땅 다 연습해봤습니다. B에서는 전부 다 해석상 내 바람을 받아주실 수 있는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B에서는 지금 무슨 용법으로서 명사처럼 쓰인 to 부정사가 뭐로 쓰이는 경우입니까? 이번에는 보어로 사용되는 경우죠. 그래서 나의 희망사항은 판타지 소설 쓰는 것이다. 뭐 판타지 소설을 쓰다 하고 싶으면 write fantasy 너 보스 할 텐데 쓰는 것 만든 다음에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My hope is to write fantasy novels. 좀 이따가 to write fantasy novels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민수의 목표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become, 되다를 쓰다 했습니다. 그러면 되다 하고 싶으면 become a famous violinist 하면 되겠죠? become을 뭐 because를 쓰고 있나? became 막 쓰고 있고 become a famous violinist 이 되다인데 되는 것, 한 다음에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마찬가지 뭐라고 묻고 싶으냐? 전부 다 같은 유형들이죠? 그 다음에 나의 꿈은 로봇을 발명하는 것이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My dream is to invent a robot. 이렇게 하면 되겠죠. My dream is to invent a robot. 마찬가지, to invent a robot 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지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What is your hope? 하면 되는 거죠. What is your hope? 하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what is 민수's goal? 또 마찬가지, what is your dream? 전부 다 뭐로 사용된 경우들? 전부 다 보어로 사용된 경우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계속해서 밑줄 친 이식 가리키는 것을 찾아 밑줄을 거라 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it is hard work. 힘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힘든 일이에요. 누군가 갑자기 저 학원 뒷문을 열고 힘든 일이야 이러면서 또 누가 또 얘기하고 뛰어갔어. 그럼 내가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묻겠어? 뭐라고 묻겠어? What is hard work? 라고 하겠지. What is hard work? 뭐가 있는 일인데 이렇게 묻겠죠. 그럼 걔가 막 도망가면서 얘기하겠죠. UP 영어 학원에서 영어 공부하는 거요 하면서 도망가겠죠. 그래서 To wash tennis shoes. 뭐 하는 거? 테니스 화를 빠는 것. 말이겠죠. 밑줄 그으면 이 녀석이,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니?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이 녀석이다. It is impossible. 어떻답니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To finish puzzle in an hour. 한 시간 내에 그 퍼즐을 끝마치는 것. 뭐, 퍼즐 같은 거 뭐. 뭐 100피스짜리 뭐 이런 거는 뭐한 시간 안에 풀수 있겠지만 1000피스짜리 이런 것들은 한 시간 안에 끝내기 힘들겠죠. 그래서 to finish the puzzle in an hour.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똑같이 what is impossible 이라고 물었겠죠. 그 다음에 요 의미는 좀 찾아보셨어야 했는데 check up with the dentist가 뭔 뜻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뜻이겠죠. 치과 검진 받다 이런 뜻이죠. 치과 검진 받다.
기술과 치과에 가서 어떤 체크업 확인하는 거, 치아의 상태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한 뜻이? 네. 그래서 it is a good idea 하고 있죠. 좋은 생각이야 이러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 뭐가 좋은 생각인데요? To have a checkup with the dentist. 치과에 가서 검진 받는 것. 오케이. 그다음에 자전거 타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를 뭐 그냥 이제 이게 is 없었다 그러면 자전거 타다가 뭐니까 ride a bike니까 그렇죠. To ride a bike is a good exercise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여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is 없죠. 아 그거 하란 얘기구나. 가주어진 거. 그래서 it is a good exercise to ride a bike 이렇게 답을 적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그래서 뭐 to ride a bike란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what is a good exercise 이렇게 물었겠죠. What is a good exercise? 그랬더니 to ride a bike 하는 것이요. 됐습니까? 그래서 1번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명확하게 익혔는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하는 거죠. 가주어 진주어. 이리 저 good exercise to ride a bike. 그 다음에 나의 소원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나의 소망은 여기에 wish란 단어가 이게 소망이죠. 소망하다는 뜻도 있지만 my wish is to pass. 패스하는 거죠. 무엇을 the exam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죠. My dream is to pass exam. 내 소망은 pass. 그래서 what is your wish라고 물으면 되겠죠. 이번에는 뭐로 사용되는 거냐. 이번에는 보어로 사용된 경우를 연습해 보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게 중2 때 알아야 될 것들인데 이제 요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습니까? 뭐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제가 굳이 안 물어봐도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하면서 내가 이걸 몰랐었구나 이거를 이거는 알고 있었구나 이것도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어차피 이제 중3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모든 걸다 다룬 게 아니에요. 앞으로 뭘 배우게 될 거냐는 걸 조금 더 얘기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빠져 있는 거 뭐냐? 조금 더 배워야 될게 뭐냐? 자, 이 문장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느냐? It is a good exercise that we ride a bike. 이렇게 할 수도 있죠. It is a good exercise. 뭐다? 좋은 운동이에요. 좋은 운동입니다. That we ride by. 우리가 뭐 하는 거? 우리가 자전거 타는 거.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나는 to 부정사의 명사형법을 쓴 거고, 하나는 무슨절, 대시 끌고 다니는 무슨절, 명사절을 써서 똑같이 표현한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앞으로 배울 게될 거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바꿨다 칩시다. It is a good exercise. 좋은 운동이다. 누가 뭐 하는 거? 탐이 자전거 타는 것은. 그러니까 탐이 자전거 타는 것은 탐에게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운동이 될수 있는데 특히 이 탐이라는 어떤 사람에게는 특히 더 좋은 운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It is a good exercise that Tom rides a bike를 이렇게 바꾸고 싶을 때뭘 하느냐. 여기다가 똑같이 할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누가 자전거를 타는지 여기는 보이죠. 근데 이 문장은 누가 자전거를 타는 건지 얘기 그러니까 탐이 지금 없죠. 그럼 여기다 탐을 집어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It is a good exercise for Tom to ride a bike. 이러고 나서 이제 예를 보고 뭐라고 배우게 될 거야. 예를 보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라는 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때 또 익히면 되고요. 이런 것이 남아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앞으로 배우게 될거 살짝 보여주면요. 뭐 이런 것도 배우게 돼요. I found it hard to solve the problem.
이런 문장도 좀 이따 배우게 될 건데요. 자, 여기서 found는 찾다 발견하다가 아니고 이 뜻입니다. 깨닫다 이 뜻을 썼어요. I found it hard to solve the problem.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뭘것 같아? If I found it hard to solve the problem. 내가 깨달았던 얘기 하는 거죠. 뭐, 뭔가 어렵다는 걸 깨달았던 얘기인 것 같아. 그쵸? 뭐가 어렵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힘들다는, hard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이따 배우게 될거 뭐냐? 얘랑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얘를 보고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 있다? 가목적어, 진목적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얘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뒤로 보내버리고 여기에다가 가짜 목적어 is 집어넣고 이런 것도 배우게 될 건데요. 배우게 됐을 때, 아, 그런 거 있구나. 아, 그런 것도 있다구나. 자세하게 또 다뤄볼 건데,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가주어, 진주어, 보어로 사용된 것들, 이런 것들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선생님이 앞으로 배우게 될 거다라고 얘기한 것도 익힐 수가 있겠죠. 야, 어려워 보이는 거 재밌다고.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조금 선생님이 어려운 요구를 했는데요. 일단, 저기 좀 가봐. 어우. 참고적으로 먼저 A의 1번 수미나 히 어떻습니까? Okay, he wants to play mobile games now. Okay, 2번 You need to take a shower right now. Okay, 3번 맞습니까? I like to go to the movies on the weekend. 4번. 오케이. She decided to marry him when she got a ring from him. 오케이. 5번. 오케이. 그래서 다 맞았죠. 맞습니까? Because of the cold weather, Tom agreed to close the door. 오케이, 뭐첫 번째 문장은 쉽습니다. 그쵸? 뭐 머신 애들이 많이 좋아하는 걸로 그는 원합니다. To play mobile games now. 지금 뭐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는 것을 원한다. 그다음에 you need to take a shower. 너는 뭐 need to do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뭐 요거 좀 이따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배웠던 거 기억을 소환하면 되겠죠. You need to take a shower right now. 너는 지금 당장이죠. 너는 지금 당장 샤워를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니까 해야만 한다는 뜻이죠. 지금 당장 샤워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I like to go to the movies on the weekend. 나는 주말에 영화 보러 가는 것을 좋아한다. She decided, 그녀가 결정을 내렸다. To marry him, 그와 결혼하는 것을. When she got a ring, 그녀가 뭐 했을 때? 반지를 got 받았을 때, 그 남자로부터 반지를 받았을 때, 결혼하는 것을. 뭐, 해석은 그와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긴 하죠. 그와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근데, 결혼하기로라는 말은, 그와 결혼하기로라는 말은 무엇을 결정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우리가 억지로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녀는 그와 결혼하는 것을 결정했다. 아, 명사적으로 꾸미구나. 이것들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죠. 뭐, 결혼하기로 결정했다나, 하는 것을 결정했다나, 전부 다 똑같이 무엇을 결정하였니? 라는 질문으로서 명사적 문법인 거죠. 그 다음에 because of cold weather, 차가운 날씨 때문에 Tom agreed. Tom이가 뭐 했대요? 동의했죠? To close the door. 뭐 하는 것을? 문 닫는 것을. 문 닫는데, 뭐문 닫는, 문 닫는 것을,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뭐라고 해석합니까? Tom은 문 닫으라고 했다? 뭐, 문 닫는데 동의했다? 뭐, 했던.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결국은 무엇을 agree, 동의했니? 라는 말에 대한 대답이니까 계속해서 명사적 용법이다. 자,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일단 because of하고 because의 차이점은 because of 뒤에는 뭐만 온다? 명사만 온단 말이죠. because of 어떤 것. because 뒤에는, 자, 이거 똑같은 문장을 because를 쓰면 이렇게 되겠죠. because 시제가 agreed인 거 보고 하면 되겠죠. because it was cold하고 의미는 똑같죠. because it was cold. because of the cold weather. 똑같은 뜻입니다. 차이점은 because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문장이 와야 한다는 거죠. 문장. because 뒤에는 누가 뭐 한다? 주어 동사가 필요하고 그 말은 because가 무엇이다? because가 접속사고 because of는 뭐다? 전치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because it was cold, time agreed to close the door. because of the cold weather, 어떤 because of it으로 바꿔 쓸수 있는 내용이죠. 이건 그것 때문에 차가운 날씨,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뭐 답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얘들에 대한 얘기죠. 자, 아까 물어봤던 need to do는 의무를 얘기하는 거니까 you need to take a shower right now는 뭐하고 똑같다? you have to take a shower right now 하고 같죠?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얘는 또 뭐하고도 바꿔 쓸수 있다? You must take a shower right now 하고도 또 같죠. Need to do, have to do, must do 전부 다 뭐를 표현하는? 의무. 영어로 하면 obligation이라고 하죠. obligation을 표현하는, 의무를 표현하는 duty라고도 하고요. duty. 뭐뭐 해야만 한다. need to do, have to do, must do. 여기서 우리가 머릿속을 좀더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거. 여기다가 not을 넣었을 때에 대한 얘기 한적 있죠. 그러면 여기 you need to take a shower right now에 not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you not을 넣으면 뭐가 됩니까? you don't need to take a shower right now가 되죠. 근데 you don't need to take a shower right now의 뜻은 너는 지금 당장 샤워할 필요가 없다란 뜻이었죠. 그쵸? 맞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고요. You have to take a shower right now 왜 not을 집어넣으면 똑같이 뭐가 됩니까? You don't have to take a shower right now가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뭐뭐 할 필요가 없다 해서 You don't need to take a shower. You don't have to take a shower 말고 하나 더 가르쳐줬죠.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을 쓸수 있는 거. 그게 뭐였습니까? You need not take a shower. 이런 것도 가르쳐 준적 있죠?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지만, you need not take a shower도 똑같이 샤워할 필요가 없다인데, 여기에 선생님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냐? 제발 이러지 말라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You need not to take a shower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라면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need not이라는 뭐가 존재한다? need not이라는 뭐가 존재한다? need not이라는 조동사가 조동사인데 need not이라는 게 있고 그 녀석의 뜻은 무슨 뜻이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조동사 뒤에는 당연히 뭐가 된다? 조동사 뒤에는 뭐? 동사의 원형. 그래서 이거 잘안 외워져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 need not do, need not do 이렇게 외웠어요. need not 뒤에 do가 와야 돼. need not to do 하면 안 돼. Need not go 해야지. Need not to go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가면 must not은 할 필요 없다가 아니고 무슨 뜻이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무슨 뜻으로 바뀐다? 얘는 금지의 뜻으로 바뀐다고 얘기했었죠.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는데 나오면 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해야만 한다 표현으로부터 쭉 설명했어요. need to do, have to do, must do고요. not을 넣었을 땐 don't need to, don't have to, need not do가 있다. must not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설명하면 want는 to도만 좋아해, need도 to도만 좋아해, decide to도 좋아해, agree 동의하던데 agree도 to 부정사의 명사적 문법만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녀석입니다. like는 여기에 to go 자리에 going이 와도 상관은 없죠. I like going to the movies on the weekend 해도 되는 착한 녀석이고 like, love, hate, continue, begin, start 등이 있다. KB
뭐 이런 것들이 보이죠. 아 얘는 피 얘는 아니네. 디사이드 투두만 좋아하죠. 그래서 I can't decide what to wear today겠죠. I can't decide what to wear today. 나는 오늘 무엇을 입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she asked me. 그녀가 나한테 물었습니다. 그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니까 how to read the word겠고요. 그 다음에 Chris didn't know. Chris는 몰랐었다. 너에게 언제 전화를 해야 할지 몰랐던 모양이죠. 그래서 when to call you 해야 되겠죠. Chris didn't know when to call you. 언제 전화해야 할지 몰랐어. 그 다음에 너는 알고 있니? 어디로 소풍 가야, 어디로 소풍 갈지 알고 있니? 그래서 do you know where to go for a picnic? For the picnic 하면 되겠죠. Where to go for the picnic.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소풍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니? 네요. 그러면 좀 어려운 용사항이긴 했지만 여러분들 맞든 틀리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I can't decide what to wear today는 선빈아 어떻게 바꿔도 되지? What to wear today 부분은? What I should wear today로 바꿨어도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what to wear today. 지금 결정을 못 내리게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죠. 그쵸? 그러면 오늘 무엇을 입어야만 할지는 누가 오늘 무엇을 입어야 할지야? 내가 오늘 무엇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그쵸? 그래서 I can decide what I should wear today로 바꿨을 수 있고,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어서 내가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 때는, 엄마한테 내가 직접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봤겠어?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봤겠어? What should I wear today? 오늘 뭐 입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직접 물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what should I wear는 무슨 의문문이라고? 직접 의문문이라고. 그 다음에 should I wear가 I should wear로 바뀌는 걸 보고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여기에 I를 써야 되는 이유는 간접 의문문에는 뭐가 꼭 필요하니까? 주어가 필요하니까 주어를 써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할 필요 없이 이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누가, 그러니까 여기에 wear가 뭡니까? wear가 원래 뭐 출신이에요? 원래 동사 출신이죠. 그러면 이렇게 어떤 문장스럽게 바꾸려고 그러면 동사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어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 주어는 결정 못하겠는 사람하고 옷을 입을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I를 쓴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부분 She asked me how to read the word. 그럼 수미 생각하기에 how to read the word는 뭐로 바꿨을 수 있을까?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잖아. 그쵸? 그 단어를 어떻게 읽어? 이 단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봤잖아. 그쵸?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How?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그 단어로. She가 있습니까? I가 있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How? She? 그럼 뭐겠어? should read the word 이렇게 바꿔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So she asked me how she 그녀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되느냐 그녀가 어떻게 읽어야지만 하는지라는 것을 나에게 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Okay, how she should read the word 이렇게 바꿔 쓰면 how to read로 바꿔 쓸 수도 있다. 알겠습니까? Okay. 그 다음에 Chris didn't know. Chris가 몰랐습니다. 그렇죠. 너에게 언제 전화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성민이 생각할 때 when to call you를 뭐로 바꿔 쓸수 있죠? 여기에 he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여기에 몰랐던 사람하고 너에게 전화해야 될 사람이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Chris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서
he로 바꿔서 이렇게 쓴단 말이야. When he, 그가 언제 전화를 너에게 해야 할지.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know where to go for the picnic? 그렇죠. 너는 알고 있니? 그래서 어디로 소풍 가야 할지. 그러면, 수민이 생각해 할 때, Where to go for the picnic은? Where to go for the picnic은 뭐로 바꿔 쓸수 있을까? 그렇죠. Where you, which should go for the picnic. 그러니까 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너는 알고 있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걸 보고 간접의문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조금 간접의문 파트도 되게 좀 깊게 파고 들어가면 좀 어려운 게 나와요. 뭐 의문사가 없을 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요. 시제일치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좀 냄새를 맡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에게 언제 시작할지 말좀 해줘 하고 있죠. 그래서 나한테 말해달라 했으면 tell me 언제 시작할지. 아이가 있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언제 시작해야 할지 이 말이네요. 그래서 내가 언제 시작해야만 할지는 when I should start 이거. Tell me when I should start. 내가 언제 시작해야 할지. 그러면 얘는 이미 뭐로 써서 온 겁니까? 이 부분이 뭐로 써서 있다? 간접 의문문이 되어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의문사 플러스 to도로 바꿔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when I should start를 언제 시작할지로 간단하게 바꾸자 이 말이죠. 언제 시작할지로 간단하게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시작할지 when to start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Tell me when to start 이렇게 해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럼 세림이는 나에게 김밥 만드는 방법을 보여줬대요. 세림 showed me 뭐뭐 하는 방법이니까 how to make 김밥 하면 되겠죠. 세림 showed me how to make 김밥. 그럼 이따가 간접의문으로 바꿔보도록 하고요. 얘는 의문사 플러스 2니까. 그다음 그녀는 어디로 보트 여행을 가야 할지 결정했다. 그럼 she decided where to 왜? 칸이 남네? 그치? Where to go on a boat trip인데, 그치? Where to go on a boat trip인데, 칸이 남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하지 말고 그거 하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누가, 그녀가 결정했어. 그러면, 보트 여행 가는 건 누구야? 당연히 그녀죠. 그쵸? 이걸 왜 하느냐 하면, 지금 간접의문에 뭐가 필요하니까? 주어가 필요하니까, where she should go on a boat trip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he decided where she should go on a boat trip. 그녀가 어디로 가야 할지. should를 계속 좀 선생님 바삐 쓴다고 이상하게 쓰는 거예요. she decided where she should go. 얘는 이제 바꿔 쓰면 간단하게면 어디로 가야 할지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로 간단하게 바꿔버리면 뭐가 된다? where to go on a boat trip이 될 거고. 그 다음에 when I should start는 when to star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how to make 김밥. 자, 얘는 좀 조심해야 돼요. 얘는. 자, 세림이가 나한테 보여줬잖아. 그렇죠? 뭘 보여줬냐면 김밥 만드는 방법을 보여줬는데 누가 김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만 할지를 보여준 거야. 누가 김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여기에 김밥 만드는 사람은 만들어야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번에는 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간접 그러니까 세림이가 나한테 자, 김밥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시범을 보여준 거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세림이한테 뭐라고 물었겠어? 내가 어떻게 하면 뭐야 만들 수 있겠니라고 직접 물을 때는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겠니라고 직접 물었겠죠.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건 왜냐? 얘를 간접으로 만들 때 여기다가 she를 넣으면 안 되고 뭘 넣어야 된다는 얘기 형식인가? she 말고 뭘 넣어야 돼? I를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를 간접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내가 김밥을 만들어야만 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how I
should. 근데 should는 이상해. 그렇죠?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잖아. 그러니까 should 보다는 뭐가 낫겠다? How I could make 김밥.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세림이가 나한테 시범 보여준 거다. 그렇습니까? 왜 how I could make 김밥이 되는지 알겠습니까? 이해는 되죠. 그렇죠. 하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직. 알겠습니까? 예, could가 온 이유 볼까요? could. 지금 김밥 만드는 능력을, 그 방법을 할수 있도록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를 보여준 게 아니잖아. 의무를 해야만 하는지를 보여준 게 아니고 할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잖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게 되는지 능력을 보여준 거잖아. 그러니까 should가 들어가면 어색하고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지를 보여준 거잖아. 능력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should가 아니고 could가 적당하고, 그다음에 누가 만드는 거야? 누가? 내가 만드는 거잖아. 내가 세림이한테 직접 물을 때는 뭐라고 그랬겠어? 직접 물을 때는 어떻게, how. 직접 물을 때는 시제가 현재로 바뀌어야 되겠죠. 어떻게 내가 만들 수 있니? Can I make 김밥이라고 물었을 거 아니야. How can I make 김밥? 그랬더니 자 봐봐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 왜 이번에는 could가 아니고 can입니까? 현재 능력을 물어본 거잖아. 언제 어떻게 하면 현재 내가 만들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잖아. 내가 직접 물을 때는 How can I make 김밥이었어. 그렇죠? 근데 이게 전부 다 showed 때문에 세림이가 시범 보여줬던 게 언제가 됐으니까? 과거가 됐으니까. 내가 일로 가는 건 맞는데 뭐가 되어서 간다? can이 아니고 뭐가 되어서 간다? could가 되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How I could make 김밥.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메리는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을 희망한다. 무슨 시제겠어요? 현재 시제죠. 그쵸? 그럼 메리 호프하면 안 되겠죠? 메리 홉스. 그쵸? 무엇을 to see him again. 여러분도 meet him again 많이 했을 것 같은데 meet라는 동사는 처음 만날 때 주로 씁니다.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은 see라는 동사를 쓰는 게 자연스러워요. Mary hopes to see him agai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 난 현재 모르겠다는 얘기인 거죠. 난 현재 모르겠다. I don't know. 무엇을 사야 할지. What to buy 하면 되겠네요. I don't know what to buy. 그러면 얘를 풀면 내가 무엇을 사야만 할지 내가 모르겠다 이 말이니까 내가 무엇을 사야만 하겠니? What I should buy 하고 같은 표현이겠죠. I don't know what I should buy.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물어봐. 뭐 사야 돼요? 라고 직접 물을 때는 뭐라고 묻는다? What should I buy? 아. 오케이. 그 다음에 형용사처럼 쓰이는 to 부정사. 다음 밑줄 치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